돌파력이 강한 용띠가 여유주를 몰고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초고속 대박이 나는 용띠는 몇 년생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오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용띠 운세로 타고난 돌파력으로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큰 뜻을 품은 용띠가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꾸준히 사방에서 돈과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는 재물운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조금씩 재물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서로가 잘 되는 윈윈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윗사람 혹은 거래하는 대상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경전을 펼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적당히 웃어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또한 충동구매를 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쓸 수도 있는데요.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점만 주의하셔도 통통한 하반기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나이별 운세를 좀 살펴볼까요? 2000년 24세 경진생입니다. 유혹이 많은 시기인데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업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추후를 대비하기에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갑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를 비롯해 쉽게 결제되는 페이 서비스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88년 36세인 무진생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본인 또한 돈을 쫓아가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다만 이득이 없는 일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주변 사람들의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부자 동네에서 사느냐, 빈민촌에서 사느냐 갈라진다는 말이지요. 또한 운이나 재수보다는 자신의 땀과 노력을 믿어야 하겠는데요. 힘들어도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면 정말로 여유주의 주인이 될 날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976년 48세인 병진생입니다. 그동안 가족 문제로 마음이 편치 못할 날이 많으셨을 텐데요. 해결수가 보입니다. 시험은 문서운이 좋아 자녀들 진로가 트일 것으로 보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이 들어오겠네요. 재물에 있어서는 주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꾸 투자를 해달라고 조르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로 꼬득이거든요. 남의 말을 들었다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나 구설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체면과 명예에 금이 갈 만한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1964년 60세인 갑진생입니다. 꾸준히 쌓아왔던 노력과 인내가 빛을 발하는 때가 갑진생에게 찾아왔습니다. 본인이나 집안 식구의 사업이 대박이 나거나 소득이 크게 전부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엘리베이터를 탄 듯 사업이 확장되고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지나치게 경쟁을 하면 행운을 놓치게 되고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어서 1952년 72세인 임진생입니다.
뜻밖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네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벤트에 당첨이 될 수도 있는데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비율이 비슷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재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에만 심혈을 기울이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부식을 취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간을 넣은 사주팔자로 따져봐야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용띠의 하반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운세에 주의가 있는데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몸은 피곤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 결과는 무척 좋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흉이 기란 운으로 변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힘들어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곳저곳에서 돈의 운이 트이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띠의 하반기에 운을 좀 열 수 있는 개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운법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도록 하십시오. 보기 싫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은데요. 이럴 때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가족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운법 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일상에 쫓기다 보면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렇게 허비한 시간과 아이디어는 돈과 재물 또한 흩어놓은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뽑아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시면요, 성공을 더욱 앞당길 수 있습니다.